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학술적인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학술적으로 볼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낳는다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낳는다는 것을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이전의 삶이 힘든 삶이었고 그랬다가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집 어떤 경우에 무너져 내린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집으로 우리가 지금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서 위태롭고 정말 이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하다면 경우에 따라 이 집을 뭐 탁 털어서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분 털어낼 곳은 털어내고 지지대를 세우고 해서 새로 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치료의 출발점은 뭐냐? 무조건 안정입니다. 자,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약물치료고 플러스 약물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을 무조건 푹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하여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잠을 못 자면 무조건 정신건강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우리 당사자들이 항정신병 약물 속에는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항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애들이 잠을 잘 자요. 다들 약 먹으면 바로 자는데 혹시라도 이 항정신병 약물을 먹고도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면제를 첨가해서라도 잠은 무조건 푹 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깨우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밤에 예를 들어서 뭐 10시부터 잔다, 11시부터 잔다, 12시부터 잔다, 또는 1시에 잔다, 몇 시에 자든지 간에 자면은 보통 애들이 아주 우리 조현병이나 이런 애들 중에 아주 일찍 일어난 애들도 있어요. 한 10시, 11시에 약 먹고 자서 6시, 7시 되면 일어나는 애들도 있는데 상당수 애들은 한 10시, 11시에 약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뭐 한 10시나 11시에 일어난다든지 보통 한 12시간쯤 자는 경우는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어났다가도 또 밥 먹고 나면 오후에 한숨 더 자는 애들도 있고요. 아무튼 잠을 많이들 자요. 근데 이 잠을 많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사이에 뇌도 그렇고 혼란스러웠던 뇌가 안정을 다시 취하게 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게 안정을 취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잠을 많이 잔다는 것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냥 저렇게 계속 자면 어떡하나 경우에 따라서 잠 많이 자게 되면 하루 20시간씩 자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20시간씩 몇 달을 자기도 하고 심하면 몇 년을 자기도 해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자진 않아요. 자고 싶을 때 얼마든지 자라고 자기 자고 싶은 만큼 자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아무리 길어야 몇 년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니까 잠 많이 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은 무조건 잘라 하면 무조건 많이 자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 몸. 자 이제 몸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몸이 안정돼야 되는데 이완이 필요하죠.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늘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늘 긴장되어 있어요.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가 긴장이라고 하는 용어와 불안이라는 용어는 거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한 이런 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체적으로 몸이 딱 굳는 걸 긴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신체적으로 몸이 긴장되게 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몸이 긴장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불안해하는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게 되면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보면 늘 잘 뭉치는 데가 긴장하면 잘 뭉치는 데가 목하고 어깨 쪽이 잘 뭉치잖아요. 우리 옷걸이 있는 위치 여기가 보통 사람들도 잘 뭉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도 항상 이 부분이 잘 뭉치는 거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온몸이 좀 뻣뻣하고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얼굴 표정이 긴장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여러 방법들, 방법은 많죠. 우리가 당사자들 스스로가 취하는, 흔히 취하는 방법이 음악 듣는 거라든지 그런 것인데 뭐 음악을 들어도 되고 목욕하고 싶은 애들은 목욕해도 되고 가볍게 스트레칭해도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 가볍게 안마, 마사지를 해줘도 되고 어떻게든 긴장을,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병을 하고 나면 한동안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쉴 때 충분히 잘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갈 때는 잘 가지는데 쉴 때 제대로 못 쉬면 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 다시 가지는 길이 안 수월해요. 근데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쪽 우리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재활이든 리커버리든 이쪽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어차피 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족 교육 책이나 뭐 이런 여러 책들을 보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에 딱 보면은 한 서너 달 쉬고 나면 그다음부터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애가 너무 잠을 많이 자면 깨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초기에 한 30년 전에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30년, 25년 전인가요? 1993년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됐네요. 그때는 책에 나오는 대로 가르쳤어요. 처음 한 10년 정도 동안은. 그런데 이후에 제가 경험이 쭉 쌓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잠은 억지로 깨울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휴식, 서너 달 만에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별로 큰 도움 안 됩니다. 훨씬 더 쉬어도 됩니다. 1년 쉬어도 되고 2년 쉬어도 되고 3년 쉬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도 되는데 쉴 때 다만 매우 중요한 게 이왕 쉴 것 같으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줘라. 잔소리 하지 말고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게 하지 말고 해줘라. 그 이야기고요. 쉬었다가 다시 갈 때에도 항상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는 전문가들의 마음이 조급한 경우가 많아요. 조급해하면 항상 방해가 돼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치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마음을 안정시켜주려고 하면 가족들이 옆에서 부모님들이 항상 편안하게 대해줘야 되죠. 우선 지를 쳐다볼 때 내 얼굴 표정이 밝고 부드러워야 되죠.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애가 발병을 하고 지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어쩌다 한 번씩 거실에서 부모님을 마주치고 하면 부모님이 하루 종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님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긴장되어 있고 걱정이 근심하고 걱정이 가득 차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오면 거실에서 어쩌다 보니까 부모의 얼굴이 막 걱정 이런 게 가득하거든요. 그럼 애가 그 부모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애가 딱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계속 걱정하고 그러고 있으면 애가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어도 밖에서 그냥 인상 잔뜩 찌푸리고 계속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한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다. 일은 이미 터진 거고 그래도 헤쳐나가려 하면 우리가 뭐 맨날 걱정한다고 애가 빨리 나올 것 같으면 걱정을 하겠지만 걱정하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되지 낳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간에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이왕이면 그래도 하루하루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나부터 그렇게 살자라고 마음먹고 내가 내 마음가짐을 부모님의 마음가짐을 밝게 가지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야 지 얼굴을 쳐다볼 때에도 밝은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봐줄 수 있고 말을 한마디 건네더라도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데에 부모님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찌됐거나 자녀분을 보실 때 공감해 주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자녀분을 대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지적한다, 충고한다, 훈계한다, 고쳐줄라 한다, 이거 전부 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교육자의 역할을 하려요. 부모님이 들어서 병을 고쳐줄라 하시고 부모님이 들어서 애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충고를 해주실라 해요. 치료자가 되려고 교육자가 되려고 하시는데 부모님이 치료자가 되거나 교육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조건 하고 가족을 지지자, 지원자가 돼줘야 돼요. 옳든 그러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네 편이다. 자제분한테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자제분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제분은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은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처신처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욕을 하고 그걸 몰라서 방에 들어 누워 있고 그걸 몰라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내가 그 판단력을 넣어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안 되느냐. 다 알고 있지만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인생이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적인 게 아니고 인지적인 게 아니고 얘들이 지식이나 인지가 부족해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감정이 뒤틀려서 그 다음에 욕구가 좌절이 돼서 정말 절망스럽고 의욕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게 문제의 차원은 감정과 욕구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때 이 감정과 욕구의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게 뭐냐. 지가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화내고 할 때 이 부정적인 거를 걷어주는 거. 자, 네가 참아라. 네가 네 스스로를 조절을 감당을 해내야 되지. 참아라. 감당해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지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불안해서 절절매고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 욕이 튀어나오고 씩씩거리고 물건 때려 부수고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걸 내가 쭉쭉 받아줘야 되죠. 지가 불안해하는 걸 쭉쭉 받아줘야 되고 지가 화나서 씩씩거리는 걸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다 표현해라. 괜찮다. 지가 소리 지르면 실컷 소리 지르라고 내버려 둬야지 돼요. 그러면 안 된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도 한 30분 소리 지르고 나면 힘 빠져 소리 못 질러요.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걷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쭉쭉 걷어줘야 나중에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나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층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겉에 있는 층이 불안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걷어주면 그 다음에 화가 나요. 분노가 있고 화를 걷어주면 그 다음에 우울이 있어요. 그것까지 걷어줘야 그 다음에 밝은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감정을 걷어주셔야 된다. 감정에 자녀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감정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인지 쪽이 아니라 지식이나 인지가 아니라 감정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욕구. 욕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욕구에 초점을 두려고 하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지한테 어떻게 할 거냐 뭐를 원하느냐 물어줘야 되죠. 좀 전 우리 어머님 말씀하실 때 방 새로 꾸밀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한테 커튼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는 뭐를 놓으면 좋겠느냐 침대번호 어떻게 어떤 걸로 하고 싶으냐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줬다 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지의 욕구를 물어주고 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면 설사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생각이 되더라도 그래 알았다 하고 지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되고 그렇게 할 때 욕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욕구 측면에다가 관심을 두고 부모님의 자녀분을 대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볼 때 환경의 안정을 위해서 화목한 가정. 자, 우리 가정을 바꿔야 돼요. 가정이 지한테 도움이 되는 가정.
방해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비유가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으로 비유하잖아요. 제가 아까 조현기질, 조울기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조현기질과 조울기질을 가진 애들은, 얘들은 고기, 물고기로 따지면 1급수 어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세상이 화목하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애들인데, 1급수 어종인 애들인데 지금의 세상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3급수 세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혼탁하고 서로 간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살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혼탁한 세상인데, 그 우리들 대다수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3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인 거죠. 3급수 물 속에서. 근데 우리가 기존의 치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급수 어종인 이 애들을 니는 왜 남들처럼 못 사느냐, 니도 남들처럼 살아라, 고쳐서. 그래서 3급수 물속에 넣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치료라고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산다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코치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가 세상 속에, 저래서는 세상을 못 살 텐데 해서 세상살이를 내가 가르쳐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가 1급수 5종이라고 한다면 1급수 물속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죠. 세상은 3급수인데 1급수 물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이 먼저 1급수 가정이 돼줘야 되죠.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지한테 1급수 가정이 되어주면 우리 식구들하고는 우리 집안에서는 자기가 밝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1급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정이냐. 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의 욕구가 강한 애들입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안전한 가정이 돼줘야 되죠. 안전하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지를 비난하거나 위협하거나 나무라거나 뭐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돼줘야 되죠.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애들이 안전의 욕구가 강하니까 안전해야지 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니까 진실해야 되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이런 대화 방식이, 솔직한 대화 방식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부모님들부터도 솔직한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진실성이 있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친밀감의 욕구가 강하다 했잖아요. 친밀감의 욕구, 인정 욕구, 성취 욕구 이런 이야기들, 서로 간에 가족들이 친해야지 되죠. 화목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내가 두 번째 뭘 이야기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친밀해야 되고 친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이런 가정이 1급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가정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부부 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래서 부부 간에 허구한 날 싸우지는 않더라도 서로 간에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로 간에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내는 이런 가정들이 꽤 많은데, 자, 헤어질 것 같으면 몰라도 같이 살 것 같으면 화목하게 사셔야 돼요. 부부간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관계를 화해하고 서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세상 속에, 아까 제가 1급수 웅덩이라 했잖아요. 1급수 우리 가정이 1급수 물이 되어줘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군데군데 1급수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해 주든지 만들어줘야 되죠. 지가 갈 수 있을 만한 곳을 내가 발견해 주든지 아니면 없으면 내가 들어서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지적인 소속 집단, 그 속에 눈 뜨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애가 조금 좋아지면, 애가 좋아지기 전에는 부모님이 먼저 세상 구경을 다니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부모님들한테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부모님들이 세상 구경을 많이 하러 다니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사회생활은 부모님들이 대다수가 사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기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정신과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쪽에도 세상이 있어요. 나름대로 수많은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그 다음에 다양한 상담기관, 막 근데 수많은 행사들, 뭐 이런저런 작업장들 뭐뭐 해서 가족 모임 뭐 많아요. 이쪽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 저기는 도대체 어떤 데인가, 뭘 하고 있나, 저런 데가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건가 해서, 그런데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냥 여행 다니듯이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가족 모임에도 가보시고 어디 한 군데 딱 정착하시기 전까지 많이 이렇게 저렇게 다녀보시면서 안목을 틔우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이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안목을 틔우셔야 되고, 그런 데를 가보시다가 보면은 그 중에, 아, 이런 데는 우리한테 적합하겠다 싶은 데가 있으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가 그 정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때는 애가 이제 밖으로 다니기 시작할 때가 되면 부모님께서 애를 데리고 세상 구경을 그때부터 시켜주셔야 돼요. 나도 세상 구경을 하러 다녀야 되고, 부모님도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까 부모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기 공개, 자기 노출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가족 어딘가에는 모임에 소속이 되셔야 돼요. 나가시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다른 가족들하고 어울리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쪽 바닥, 세상 속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는 없더라도 이쪽 바닥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남들 앞에 나와서 내 경험담도 발표하실 수 있어야지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조현병 조울증 쪽에 사회적으로 낙인이 많은 병이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흔히 비밀주의를 고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입 딱 닫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아무데도 안 다니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애를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야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입을 닫고 세상과 담 쌓고 아무도 모르게 애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은 안 낫고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도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비밀주의를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병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자기 공개를 하고 자기 노출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도 빨리 낳는 길이고 부모님도 애를 빨리 낳게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필요한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뇌가 안정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몸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야 되고 마음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 주변 환경이 애를 들쑤시는 환경이 아니고 애를 편안하게 해주는, 애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출발점으로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자, 치료의 방법은 뭐냐? 자,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자, 우리가 약만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닙니다. 초발 가족들 경우에, 초발 환자들 경우에 약만 꾸준히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식,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대학 교수님이라도 소용없고 기업체 임직원도 소용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내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병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단 한 줄도 배운 바가 없어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아는 게 있다면 신문에 보도되는 거, TV에 나온 거 얼핏 본 정도인데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게 본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를 보느냐 하면 방화사건 났다.
그런 거 보도되면 그거 보고 살인사건 맞다 그런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이겨나가려면 무조건 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가족도 공부 안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 없이 이 병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이제는 유튜브도 많아지고 정보가 차차 이제 이렇게 조금씩은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행히도 대다수 정보가 약 먹어야 됩니다. 뇌의 질환입니다. 뇌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됩니다. 급하면 입원시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사자 스스로가 자 병이 발병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병원에는 당연히 가야 되죠. 약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집에서 당사자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가족이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잘 낫도록 도와주고 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가족이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사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많이 제공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족분들도 그런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조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 당사자들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또 그것도 그렇죠. 가족 모임, 당사자들 모임에 가면 정말 수많은 노하우, 생활에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직까지 너무 이게 뇌의 질환이다, 약 먹어야 된다, 병원 입원시켜야 된다 하는 그리고 다른 서비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먹이고 병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만 지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버텨온 가족분들이 가족 모임에 나가면 그분들이 가족 모임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과 입원과 이걸로만 해결하지 그분들 가면 그분들 중에 심리상담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 자기가 본인의 자녀를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본 경험이 없고 내지는 심리상담을 받게 했어도 진짜 전문가한테 받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심리상담자한테 받으니까 좀 받다가 그냥 말고 별로 도움 안 되더라 이 경험밖에 안 했거든요. 당사자들도 심리상담을 안 받아본 경험 없이 10년, 20년 스스로 지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심리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 분명히 노하우가 있는데 그 제한적인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심리상담 방금 심리상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약물치료와 쉽게 생각하면 약물치료와 심리상담과 가족의 지원 이 세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그럴 때 낫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데 심리 상담이 왜 병행돼야 되느냐?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 이거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아내서 진짜 욕구에 맞게 삶을 재조직화해야지 돼요. 심리 상담 없이 물론 본인 혼자의 노력으로 가족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 감정을 정리하고 욕구를 찾아내고 하는 거에 전문인데 그거 당연히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재활훈련,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건 사회복귀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가 턱이 너무 높거든요. 사회생활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하면 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작은 계단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재활훈련이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기관이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재활훈련을 시켜주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그러니까 정말로 험악한 상태에 있는 애들을 도와주는 재활 프로그램 정도가 있지 급이 되는 애들일수록 재활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도와주는 기관이 없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가,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이 제일 낮은 단계의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계단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편의점 알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계단이 뭐 학원을 다닌다, 아니면 학교를, 대학을 새로 복학해서 다닌다, 대학원을 다닌다, 학교 생활이 그거보다 턱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턱이 진짜 높은 건 이제 그야말로 직업 전선이죠. 턱이 진짜 높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방향을 잡아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 지원. 가족분들이 잘 어떻게 당사자를 대하느냐는 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거든요. 가족의 변화 없이는 당사자는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당사자를, 가족이 잘 변화해서 당사자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가족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전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자발적인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자체의 예산 투입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도 가족 상담 이런 거 수가가 안 되니까 병원에 상담 안 해주는 거죠. 가족 교육 수입이 안 되니까 가족 교육 안 해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가족 지원이 필수 요소고요. 그다음 동료 지원. 동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을 잘 극복하고 잘 일어선 당사자가, 환자 출신이 10년을 겪었다, 20년을 겪었다, 그 환자 출신이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게 동료 지원이고, 또 가족분들, 지금처럼 어머님 이제 아직 3년도 안 됐지만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앞에 나서서 본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회복된 가족이 다른 가족들, 다른 당사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당사자 출신의 동료 지원가가 있고 가족 출신의 동료 지원가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자원봉사로 일해야 돼요. 수입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만 하더라도 동료 지원가가 법적인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학교를 졸업해서 따는 자격이 아니고 이 병을 앓았다는 것 자체가 학교 졸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병을 앓은 친구들이 한 80시간 내지 120시간 정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주정부 차원에서라든지 동료 지원가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쉼터 같은 걸 운영할 수 있고요. 이제 당사자들 여러 가지 그 상담도 할 수 있어요. 상담하면은, 그러니까 상담 이걸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문가 자격증처럼. 그래서 가족들이라든지 당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가족협회 임원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도입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식 법적 자격이 안 된 거죠. 근데 세월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박혀 있는 애들을 그 집어내는데 누가 들어갈 거냐.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집어낼 인력도 없고 등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료 지원가 제도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당사자와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절실하냐. 지금은 다 약 먹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발언권이 가족이나 당사자들한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의사결정권이 이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만약에 가족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져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진다면, 예산이 그리로 배정이 되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보나 마나요. 첫 번째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무조건 가정 방문이에요. 방문 진료. 집으로 병원으로 그 애를 병원에 데려갈라 해도 애가 꼼짝도 안 하는데, 그럼 저 보건소든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전화만 한 통하면 득달같이 두세 명이 들어와서 애를 보고, 애가 방문도 안 열어주면 방 밖에서 잠시 대화 나누고 부모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 처방해서 한 일주일 이 약 먹이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바로 조치를 해주고 2, 3일 간격으로 들어와서 어떤가 체크해주고. 그러면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위기 상황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득달같이 24시간 언제든지 한밤중이라도 전화하면 바로, 지금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 뛰어오듯이 어딘가에 전화하면 득달같이 누군가가 뛰어와주는, 이게 가족들로서는 가장 질 좋죠. 상담도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놈들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상담해주고 가고 제일 좋죠. 방문 진료 시스템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밖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병원 말고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무조건 딴 거 취업이죠.
취업되게 해달라. 직업 훈련시켜주고 취업시켜주는 그 서비스. 그 다음에 얘들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어울릴 수 있는 쉼터라든지 나 눈 뜨면 갈 수 있는 곳. 그거죠. 근데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거예요. 방문진료, 전무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한 번, 두 번, 한 두 번 나오지만 나와서 입원시켜라 이야기하지만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취업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거가 거의 뭐 아주 낮은 수준의 공동작업장 정도 한 달에 한 10만 원 버는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죠. 그 다음에 당사자 쉼터 이런 전문가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오면 이래라 저래라 프로그램 들어라 그런 거 말고 그냥 눈 뜨고 심심하면 자기들끼리 가서 그냥 이런 공간에 가니까 그냥 커피숍처럼 또 테이블도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도 하고 그 다음에 탁구대라도 있으면 탁구도 치고 노래방 있으면 노래방 노래라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처럼 정신장애인 문화센터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가면 그냥 하루 놀다가 오면 된다 이런 시설들 이런 건 개념조차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실제로 당사자와 가족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게 제일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누가 관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동료 지원가들이 그런 쉼터를 관리합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은 보면 다 치료라는 개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치료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회의 제공. 가장 대표적인 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이외에도 대인관계 못 맺어서 완전 외톨이가 되어 있는 애들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이성교제하고 싶을 때 이성교제할 수 있는 기회.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인 애들 많잖아요. 결혼 주선해주는 기회.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것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로 지원해줘야 하는 약물치료,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가족지원, 동료지원, 기회제공과 같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눈에 안 보이는 요소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희망의 제공. 애들이 다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데 어떻게 희망을 제공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자율성 존중. 어떻게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이냐. 어떻게 또 자존감을 증진해 줄, 지켜줄 것이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도 가장 그 중심에는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안 받으면 스스로가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당사자 노력입니다. 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일, 또 하나는 인간관계. 또 하나는 그의 자부심, 자존감, 이 세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 다음번에 지금 하던 강의에서 요 눈에 안 보이는 요소라든지 당사자 노력이라든지 요거부터 시작해서 다음번 강의 때 낫도록 돕는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으로 할 텐데 질의응답 받을 땐 제 생각에 책상을 저도 이제 내려가서 앉을 거고 책상을 둥그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둘러 앉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